네, 안녕하세요. 범어페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 내에도 파이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개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윈도우즈 창 기본 창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도형들을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서 안 따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따라하고 오늘 것을 실습을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이제 창에다가 붙이고 또 그것을 후에 이벤트들을 이제 발생을 하도록 할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 창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기본 창만 남겨놓고 도형들은 다 없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 개발을 할때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면은 뭐 좋겠지만은 사실 일러스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아이콘 아키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동물들 있잖아요. 뭐 드래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엘리멘트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코끼리 이제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한 그런 아이콘 그림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끼리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네, 코끼리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끼리를 보시면은 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서치를 하시면은 요겁니다. 요 중에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마다 픽셀 단위로 크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이제 아파치 형태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다면 혹시나 사용을 한다면은 예,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보시면은 크기들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뭐 크기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죠. 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72에 72로 요걸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예, 저장을 해가지고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을 같은 예, 디렉토리에다가 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element.png 파일로 예, 저장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 디렉토리죠. 워크 폴더에다가 같이 소스코드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이제 붙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초기화 보는 부분에다가 이미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미지에 관한 그런 설정했을 때 저희가, 변수죠. 예,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엘리멘트 이미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지에서 로드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PNG 파일로 나는 이렇게 불러오겠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게임에서 이미지로 우리가 로드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 끝이 아니죠?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붙여야겠죠? 화면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변수를 한번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렉트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미지를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 저희가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하면 마우스나 이제 키보드로 이미지가 움직일 건데 그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getAlicity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이미지가 네모이죠. 네, 네모 형태인 것이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도 PNG 파일이어도 픽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네모 정보들을 얻어서 이 영역이죠. 한마디로 이 영역을 얻어서 이것이 정보들이 이제 바뀌면은 여기에 대해서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함수, 이제 크기를 또 확인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가 항상 이벤트에 따라서 얘를 가져와서 정보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보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탑, 그 다음에 레프트, 뭐탑 정보들, 라이트 이런 것들인데 탑 레프트 정보들을 우리가 00으로 맞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50, 50에 맞춰줘도 되고 100, 100으로 맞출까요? 100, 100으로 맞추면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불러오고 난 뒤에 탑의 레프트 값을 이제 100, 100 위치로 맞춘다. 나중에는 이제 센터 정보들을 맞추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건 후에 이벤트 할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미지의 위치 정보들을 이제 이쪽에다가 100, 100에다가 맞춰가지고 위치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객체들을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안에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붙여야겠죠. 네,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붙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위쪽에서 설정한 것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죠. 디스플레이 서페이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저희가 붙인다. 이게 비트 형식의 이미지를 붙일 때 이렇게 분리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저희가 이미지를 붙일 거예요. 이미지를 붙일 건데, 물론 이미지죠. 요 이미지를 아래에 있는 객체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은 이 이미지를 내가 붙이는데 여기에 떴던 이 생성했던 이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그냥 붙인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네, 프로그램을 시키면은 100에 100, 네, 한마디로 100에 100이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에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 이제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위에다가 정의한 것들도 다 이쪽에서 정의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얘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붙인 거를 이제 위치 정보가 바뀌면은 얘가 거기에 맞게 정보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들은 이제 뒤쪽에서 또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이미지부터 한번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